6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접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호재가 됐지만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실망을 준 데다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꺼번에 3단계나 강등되며 막판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영국이 1.18%로 가장 크게 올랐고 독일은 0.82%, 프랑스가 0.42%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올 체제 개편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항목으로 항목을 부분적으로 축소,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어제 예비 전력이 최저 316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져 정부가 전압 조정 등 비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올 여름 들어 전력 수요 관리는 처음으로 관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공휴일로 하루 쉬었더니 유난히 짧게 느껴지시죠? 오늘 하루도 대응 전략 잘 세우셔서 이번 주말도 기분 좋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기대했던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실망감으로 전해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과연 어제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전문가들의 의견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청성천능 신창환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귀염둥이 청성천능 신창환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해서 항상 그리운 마음 전합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갭상승 출발하면서 말씀하신 전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도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어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팔다가 삼성전자를 1,300억 정도 강력하게 사면서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또 사면서 주가가 바닥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외국인과 손잡고 코덱스 인버터를 매도를 많이 하는 걸 봐서 주가는 어제 1,800 깨지는 이 주가가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단기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가지고 일단 N자가 아니고 W자의 상승이 나오는데요. W자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제도 이제 일부를 팔으라 했는데 오늘은 일단 고점에 한번 팔고 내려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표 자체가 참 그 혼란스럽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주식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120일 주식의 그 매물대를 보면서 서서히 매물대가 800 가운데 매물대가 강력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00에서 강력하게 나온다는 것은 800을 어떻게든 이제 1800을 지키자고 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0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볼 때는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극한다고 주식이 이제 1800이 계속 당분간이지 이게 이제 1800이 계속 지키고 그런 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PMF 차트를 보면 주가는 일단 반등 트렌스를 분명히 4일 전부터 일단 보이고 있고요. 예, 삼성전환도는 아직까지도 바닥이 아닙니다. 삼성까지는 바닥까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환도가 제일 늦게 나오는데 삼성전환도는 바닥이 아닌 모양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스윙 차트 이런 부분은 다 주가가 거의 가기 차트라든지 모든 차트들이 지금 바닥에서 치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양이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이 당분간 1800 지금 지수 대에서는 바닥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자체가 위쪽에 이제 횡보가 이렇게 있듯이 이 아래쪽도 이렇게 횡보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주식 자체를 팔기보다는 지금은 박스권 매매에 좀 치중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60일, 120일 이평의 데드크로스 부분에는 주가가 반등타입니다. 그렇지만 60일, 120일 데드크로스가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고 반등 후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전저점이나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실 때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그 오늘 선행 스팬 1에 이제 저항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선행 스팬 1의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인데 오늘 선행 스팬 1 부분에 대해서 안착을 위쪽을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안착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 기준선까지도 가지 않을까 일단은 주식은 봅니다만 일단 안착 여부가 중요하기 전에 저는 오늘 일단 한번 고점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890 전후 일단 안착 부분인데 1890 전후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1870에서 저항을 굉장히 받을 것이다. 그 자리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락폭의 38%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70이 언저리에서 주가에 강력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50에서 이제 주가를 한번 팔아보자 했는데 1850이나 1870 자체가 20포인트 같으면 1%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를 오늘은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해가 팔아보는 그런 모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W 쌍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입니다만은 쌍바닥 자체가 전 고점 이 고점 부분인데 지금 여기 주가가 급락할 때 거래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락할 때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급락하는 모양인데 이 급락 부분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급락할 때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상승하면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물량을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다 하는 분야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객의 특임 17조로 다시 복귀했습니다만 지금 주가로 봐서는 17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어제 미국 지수가 이제 유럽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미국 증시 4대 증시 중에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1% 정도 빠지는 걸로 봐서는 오늘 삼성전자를 조금 더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먹었죠. 이번 6월 무렵 외국인들이 홈런 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홈런 치고 있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들이 계속 물려가고 어제 개인들이 손절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은 쉽게 이제 빠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 선물이 이제 거의 중심을 잡아가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하방 쪽의 중심이 상방 쪽과 중심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40% 이상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래 보면 이 위쪽에 돈 먹은 사람들이 계속 매도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물이 이제 바로 논수도 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물도 지금쯤은 저점에서 콜 잡으신 분들은 한번 매도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요 이 매물대로 봐서는 이제 우리 개인들 손님 중에 이제 고객 이제 시청자들 중에 260 이상 콜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6월물 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9월물로 바꾸셔가지고 기다리면 제가 볼 때 260 이상에서 충분히 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외국인 동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사자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삼성 SDI는 기관이 많이 사고 현대중공업이 외국인이 사고 현대모비스도 외국인이 사고 현대차도 외국인이 사고 삼성생명이 기관이 사고 신한제주도 외국인 기관 사고 외국인 사고 포스코도 외국인 기관 사고 LG화학은 기관이 삽니다. 결론은 시가총액 자체 10개 종목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매수를 집중적으로 최근에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주가 빠질 때 이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식을 팔기보다는 혹시 저점에 물론 사가지고 수익이 10% 낫는 거는 팔 수 있지만은 수익 낳는 거는 팔 수 있지만은 지금 그 고점에 물린 종목들은 끝까지 단무지 정신을 발휘하여 보유를 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에 매수하셔서 어제 좀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서도 삼성전자 5% 급등 빼놓을 수가 없는 재료이기도 한데 종목별 흐름과 함께 또 박스권 장세에서 어떤 대응전략 필요한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그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의 상승폭에 그 사이 이제 38% 조정받고 반등합니다. 이제 이게 엘리트 파동의 이론이죠. 주가의 상승에서 38% 반등해가지고 주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이제 나올 것이냐? 이미 반등다운 반등이 이미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이미 10만 원 뜨는 그런 폭등장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하락폭에 이제 38%나 60%도 이미 38%는 관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38% 관통했지만 이 38%에 대해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130, 한 3, 4만 원대까지는 다시 갈 걸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숨고르기를 한 후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봉 거래량 입형 자체가 5주, 10주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논수도으로 62%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오늘부터는 굉장히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은 하지만 반등 자체가 SK하이닉스는 2만 원 초반 전후가 지금 적정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3만 원대 그 제가 분명히 그때는 조금 과한 가격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뭐 화학주 문제인데 이제 자동차 이제는 근데 평균 이상 철 관련 주식들은 이제 관심을 서서히 좀 가져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 자체가 주식 사기가 이제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종합주가 주수가 오른다면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주가가 오늘까지 주가가 이틀 오늘 뜨면 3일 뜹니다. 3일 뜨면 우리나라 주식이 4만 4원이거든요. 오늘 그 바닥에서 보면 4일 뜨는 그런 모양인데 4일 떠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더 먹을 게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외부 호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주가가 3일 상승하면 3일 상승하면 주식은 끝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일 상승하면 주가가 끝이기 때문에 3일 상승하면 주가가 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일단 한번 적고 가는 그런 모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불안한 요소가 이제 25% 이제 조정이 민감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자체가 이제 가더라도 이제 굉장히 어렵게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동 평균 자체가 역별 부분이기 때문에 역별 때 주가 갈 때 주가가 항시 모든 입행 자체가 저항을 맞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을 사실 때 역별 종목이냐 정별 종목이냐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뭐 삼성전자처럼 정별 종목은 정배열 종목은 입평을 항시 위에 이제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그 반면 역배열 종목들 있죠. 역배열 종목은 입평 자체를 그 입평 자체 아래에서 보통 조정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역배열과 이제 입평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역배열에서는 항시 입평 자체 무거운 입평들이 항시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대신 정배열은 위에 간다 이런데 요즘에 제가 누차 말했지만 정배열과 역배열 뭐 주가가 이번에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조선주를 악재 특히 신문에 악재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치고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금융주인데 어제 금융주도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금융주가 제일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본적으로 불황에 강한 종목을 모이는 종목 그중에도 글로벌에서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는 이런 종목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저점에 이제 그 사이 여러분이 바닥에서 이제 온 동네 방송이 이제 우리 그 센 방송 빼놓고는 주식 사락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점에 혹시 이제 1800 이하에 샀던 사람들은 1870 같으면 주가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한 10% 뜬다. 이러면 지수는 여러분 계좌는 한 저점에 혹시 샀다면은 15%에서 17%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현금화가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굉장히 괴롭죠. 괴롭은데 다우존스 지수를 한번 볼 때 다우존스 지수가 윗골이 달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린 모양이 보이고요. 자, 일본 증시도는 어제 이제 바닥에서 치고 가지만 십자형 도치 모양을 보이고 상해 증시를
보면 은봉을 모이고 영국 증시를 보면 이제 이것도 윗골이 달리고 그다음에 도이치 증시 보면 도이치 증시도 윗골이 달린다. 이 말은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윗골이가 달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고점이 굉장히 높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리 자체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우량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어제도 물리는 21일평모의 물리는 어제 은봉을 기록했다. 코스닥 종목은 아직까지도 영원하게 내가 주가 말씀드렸던 페난트 추세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 빠진 코스닥을 생각하지 말고 코스피 종목의 우량주 종목을 계속 갈아타라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만 보면은 오늘은 모든 것이 선물도 이미 개인들이 물려가는 그런 일정 선물도 굳이 볼 필요 없고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만 보면 오늘 주식은 다 이야기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히 여러분 소형주 사는 사람은 앞으로 명절이 추석이 앞으로 한 3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뭐 잡주를 사면요 조상님 차례상에 너 이놈 잡놈이다 꿀밤 맞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우량주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등 방송 생방송 1등 앵커 박미라 앵커 1등 전문가 정성촌님 신창환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청성촌님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밤 뉴욕 증시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뉴욕 증시, 뭐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니까 호재도 많았고 악재도 많았고 이런 호재와 악재가 좀 팽팽하게 맞섰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뭐 네. 내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사실 예정이 없던 멘트였거든요. 갑자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일단은 갭은 메꿨던 반등장이었고요. 네. 제가 이제 버냉키 의장이 크게 뭐 QE3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그 부분은 바로 이 중국과의 이 기싸움입니다. 이 미국이 그랬죠. 중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얘네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든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미국이 중국이 경기 부양에 힘쓸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총대를 메라라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언지를 준 것 같은데요. 스페인의 중장기 국채 발행이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유로전에서 경기 22에서 네. 크게 뭐 부양하지 않겠다 이런 멘트가 없었으면 좀 사실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일단 중장기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는 신용등급을 3단계나 강등해서 BBB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신용등급에 대해서 강등은 워낙 이제 익숙해진 단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실 필요 없고요. 버냉키가 QE3를 내놓지 않자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대신 경기방어 조치를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비유를 좀 하자면요. 네. 그 우리 박미라 앵커님이 돈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네. 제가 되게 돈이 없어요. 근데 막 박미라 앵커님이 저한테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돈 자랑을 하면 네. 없는 제가 박미라 앵커님 돈 좀 꿔주세요. 좀 적선 좀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돈 자랑을 하게 되면 정말 글로벌 증시에 이 총대를 네. 메게 될까봐 미국은 지금 겨누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함께요. 그렇죠. 자, 중국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유럽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한 단어를 놓고 봤을 때 네. 유럽은 처방전을 만들어서 만든 약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보약, 스테미너식,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뭐 비아그라 정도 될까요? 그리고 중국은 예방접종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은 너무 힘드니까 처방전이 필요해서 빨리 나야 되는 약이 필요하고요. 네. 미국은 조금 나아지니까 조금 더 열심히 힘을 좀 내봐라는 스테미너 보약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중국은 지금 사실 특히 어제 발표한 이유가 내일 이제 굉장히 중국의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미리 예방접종한 그런 빌미를 삼아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또 중국 쪽 이야기까지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센 이야기 들어볼 차례인데 주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박미란 앵커님 혹시 이 서울경제방송의 면접을 보실 때요. 네. 뭐 윗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상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뭐 특별한 멘트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멘트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뭐 원래 뭐 미모가 되시기 때문에 뭐 필요하겠어요. 저는 교보증권에 입사를 할 때요. 아, 최초의 증권사에서 최초의 최연소 여자 지점장이 되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센 이야기는요. 이 최초라는 단어를 들고 왔고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제 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도 제가 방송을 접으면 혹시 제가 하도 이제 증권주를 안 좋게 보니까 혹시 증권회사에서 외압을 하는 게 아니냐, 외압을 얻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외압은 감히 누가 저한테 외압을 넣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제 그 증권주 오늘 교보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사가 교보증권이라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물론 이제 처음에 1949년 11월 22일 날은 교보증권 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대한증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94년 이후에 교보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요. 이제 교보생명의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됐죠. 대한민국의 최초의 증권사라는 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찌 보면 교보증권 자체 내에서 우리 최초의 증권사라는 거 사실 많이 어필하기도 합니다. 우리 업계에서는요. 교보증권, 우리 업계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증권업을 떠났으니까요. 증권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교보증권에 대한 마인드는 노조가 굉장히 강한 중소형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굉장히 근무하기 편한 곳이라고 이 증권업계에서는 좀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 교보증권을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들고 나오면서 제 팬분들이 걱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 교보증권 내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7년 동안 근무했던 증권사인데 오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사실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한데 자, 최근 들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교보증권의 인턴 사원 논란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2011년 작년이죠. 8월 달 리테일 부분, 그러니까 이제 증권 브로커에 대한 영업 인턴을 60명을 공개 모집을 했고요. 2주간의 기초교육 후에 영업점을 배치한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2주 교육을 받으면 과연 주식을 알까요? 그리고 두 번째요. 자, 자격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자, 자격증이 있다고 주식을 알까요? 뭐, 일단은 뭐, 진짜 너무 가깝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자, 조건은 그렇습니다. 6개월 후에 60명 중에 절반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걸었고요. 그 실시간 공개한 내용이 바로 수수료 규모, 그 다음에 신규 계좌 개설 수, 예탁자산 규모를 공개를 합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보면서, 야, 이번 분기 교보증권 실적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는 인턴사원이 정규직을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약정, 소위 얘기하는 뺑뺑이를 많이 돌렸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과연 왜 이러한 교보증권에서 무모한 도전을 했는지가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실적을 위해서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무리한 투자라고 이슈가 됐죠.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업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증권 영업 같은 경우는 돈을 만지는 곳에서 6개월 내에 무언가 쇼부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교보증권에 2001년에 영업을 시작해서 6개월에 한 달에 60만 원 받고 세금 전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조건은 그거였어요. 교보증권에서 건게 뭐냐면 영업 열심히 해서 실적 좋으면 인센티브 많이 받아가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54만 원을 받고 6개월 동안 정말 죽을 것처럼 영업을 해서 제 가장 큰 고객이었던 4억짜리 고객을 열심히 말아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1등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좀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12억부터 13억 원대 예탁자산의 유치는 이 60명 중에 절반 정도밖에 순위가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증권회사에서는요. 가능한 한 좀 있는 집, 좀 부유한 집자, 부유한 분들을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주위에 지인을 동원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상위권 유치 실적은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은 불과 16만 명밖에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60~7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60명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보면서 제가 어제 사실 원고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이슈가 됐던 부분이 금감원에서 감사를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취업의 실패와 함께 빚더미에 앉은 청춘이라는 제가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네. 아마 이제 무리한 약정을 위해서 1인 매매를 많이 했을 거고 뭐 2인 매매도 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 교보증권의 인턴 사원의 문제를 보면서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청년 실업자를 울린 거모 다단계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보증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요. 실적은 평가 종목 한목 중 하나다. 인성평가도 진행했다. 저도 60만 원 받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때 교보증권 내에서 참 인성 좋은 직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네.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문제는 금감원에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무엇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감원을 살 수 있는 건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불법으로 1인 매매를 했는지 2인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검색일 뿐이고 그 나머지 그 60명의 나머지 도태된 취업을 못한 직원들이 까먹은 돈, 책임져야 될 돈이 얼마나 무궁무진할지는 한번 교보증권에서 책임감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시장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증권사의 채용 형태에 대해서 한번 쓴소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각오, 오늘 증시는 어떤 각오로 임해보는 게 좋을지 의견도 들어볼 차례인데 오늘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증권업에 대한 뭐 쓴소리도 네. 한 거 하지만요. 네. 제가 사실 삼성증권을 증권주 중에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좋게 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증권주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 너무 많다는 이유도 있고 이런 그 세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증권주 이제 또 주식이 오늘 조금이라도 반등하게 되면 또 전문가분들이 또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증권주를 추천할 거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포트에 담으실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대응 전략은 이제는 잠시 유럽과 그다음에 그 미국에 대한 부양을 잠시 접고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방접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잠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이 줄줄이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먼저 했던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14일날 쿼드러플 위칭데이 지금 선물에 대한 예수금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도 크게 변동성을 보일 것 같은데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체력 보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좀 안타깝게도 이승복 씨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한 달 정도 센 거를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노무력을 해서 다음 프로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 찾아뵙기를 약속을 드릴 거고요. 그나마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한 달 동안 이제 센 거를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방송을 했다라는 거,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는 아마 제 팬분들이 알아주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평택 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종가가 1847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어제 시황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는 강력한 상승이었고요. 네. 아마도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와 중기로 나눠드리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850선 돌파 후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기는 지난번 기록했던 그러니까 6월 4일이었죠. 1776포인트가 저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래 저는 당초에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저점이라고 봤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5월 중순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중기 바닥이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 정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6월 1일 방송에서는 제가 분명히 6월에는 저점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비교적 이제 시점이 정확했는데 지수 예측에서 약간의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1포인트의 오차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다 이렇게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코스피하고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 매매 동향을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였죠. 외국인은 무려 4조 원 그 당시 매도했었고요. 개인은
2조 원 이상 이제 매수를 해줬었는데, 6월 4일부터 6월 7일 흐름입니다. 뭐, 물론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제 매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도가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6월 초에도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개인의 뒤늦은 손절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4월 30일에 3천억 이상 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7일, 어제였죠? 5천억 만에 3천억 이상 매수해줬는데, 불과 두 달 전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이제 3천억 이상 매수해줬는데 큰 흐름으로 반전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에 4,700억을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죠. 똑같이 4,700억 정도 매도했는데 두 달 반 만에 이렇게 큰 폭의 매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월 중순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6월 1일에 전망했던 것처럼 아마도 중기 저점은 6월 초순에 기록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6월 이후부터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좀 제가 과도하게 무리하게 베팅을 시켜드렸지만 그거는 이번에 적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가 기준으로 50에서 75% 홀딩하자 그랬었고, 화요일에는 75에서 100% 홀딩하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주셨던 분들은 큰 무리 없이 그대로 끌고 하시면 되겠다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항상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위험 관리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매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합리적인 위험에는 노출시켜서 매매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 투자하면서 위험은 요만큼도 감수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이런 패턴으로 제가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그대로 하셨던 분들은 잘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좀 저점을 확인했고, 또 단기적으로는 1850포인트 이상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오늘까지 쭉 이어가보는 게 좋을지, 이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장중하고 종가 기준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중에는 1825선만 넘어가면, 그 이상만 유지된다면, 여기서 지수가 뭐 더 올라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1825선만 유지가 되면 직장인 75%, 전업 100%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25포인트 정도 내려가면 각각 25%씩 점점 삭감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아마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오늘 아마 1825선 이상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825선만 넘어선 상태라면 종가든 장중이든 직장인 75%, 전업 100% 그대로 끌고 가주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일단은 1825포인트, 어제보다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식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업종 및 테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주는 생략하겠고요. 네. 그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코스피 증권을 좀 강력하게 매수를 좀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었는데요. 사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후 방송에서 계속 SNS 관련 좀 말씀드렸었고, 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KINX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담하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우량주 포트폴리오 이제 전기전자 화학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들 잡으신 분들은 지수하고 연동해서 주식 비중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 코스피 증권입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주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쯤에 아마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끝으로 내일이죠. 다시 한번 강연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네. 내일 오후 2시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포트폴리오가 안 좋은 분들일수록 참석을 하세요. 왜냐하면 네. 좋은 분들은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안 좋은 분들은 지수가 올라가도 오히려 허송세월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증권 전문가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랜드 외국인이 연일 매도하고 있고 오일선 부근인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어제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이제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어제 시장이 상승을 이제 모두 다 뭐 예측을 했기 때문에 동해목 같은 경우는 어제는 좀 흐름이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좀 눌릴 때 매수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흐름을 보자면 오일선도 잘 지지가 됐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지만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물론 이제 전체적인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는 일부의 좀 매도세가 나왔지만 기존의 어떤 매수세를 봤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매도세만 좀 나왔다 보여지고 투신에서는 또 매수를 한 부분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말씀드린 확장공사가 이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장공사 완료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테이블이라든가 슬롯머신 증설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있고 현재 시장의 어떤 불안한 과정 물론 지금 시장이 점점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구간에서 포트의 균형상에서 약간 방어주 성격을 가진 이러한 종목도 포트에 편입을 하는 상태로 유지를 한다면 좀 균형적인 포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제시해드린 그런 매수가 구간에 주가가 온다면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갭 상승했지만 시가보다 못 미친 종가 보였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홀딩해볼까요? 예, 삼성전기는 이제 일전에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개파락했을 때 그때 시가로 좀 편입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단기 계좌냐, 좀 중장기 계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대응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계좌라면 일단은 제시해드린 목표가 단기적으로 제가 10만 5천 원, 11만 원 이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적인 계좌라면 일단은 10만 5천 원 선에서는 일부는 조금 수익 실현 좀 해줄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타날 때 재접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한 계좌라면 그대로 여전히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IT라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부분 우리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평화전공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IT와 자동차 쪽은 반드시 좀 포트에 좀 편입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는 10만 5천 원 선에서는 단기 계좌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릴 때 뭐 10만 2천 원, 3천 원 선에서 재편입을 말씀드리고 중장기 계좌는 여전히 그냥 홀딩 전략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흥철강은 외국인이 순매수 보이면서 21선 회복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어제 영흥철강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샘플러스에서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네. 영흥철강 AS와 또 신규 매수 대응을 좀 말씀드려서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샘TV에서는 최초로 2,450원에서 매수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매수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도 어제 시초가 한 2,530원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장중하게 한 7%대 이상의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그 시장의 상황을 떠나서 일단은 뭐 특정 가격 구간에서 이제 지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횡보하는 모습에서는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매물이 두터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 강한 상승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일단은 그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습니다만 일단 매물이 두터워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였던 2,850원에 대한 1차 목표가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는 목표가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이버결제는 갭 상승하면서 60일선 회복했습니다.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종목도 오랫동안 포트에 좀 담아온 종목인데요. 일단 뭐 저는 한국사이버결제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그 포트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움직임은 일단 경고의 보유
견고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시장이 또 해외 이슈로 그 요지부동할 때도 일봉선상으로는 120선을 견고히 지켜주면서 또 꾸준한 수익을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매물 저항대인 8,300원대를 그 회복을 한다면은 8,800원대까지의 강한 움직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순모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큐로컴의 수익률이 상당한데요. 일부 수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볼까요? 예, 가장 큰 수익을 보이고 있는 효자 종목입니다. 네. 예, 추가적인 그 임상실험 진행 부분에 뉴스가 나오면 2차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목표가 3,500원까지 예, 홀딩하는 전략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금일 5일선을 또 지지 못할 시에는 또 목표가까지 또 도달하기가 조금 힘들 듯 하기 때문에 예, 5일선인 또 3,050원을 지지 못한다고 하면 예, 수익 실현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두 가지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 하림은 수익이 낮지만 좀 지지부진한데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하림은 제가 추천할 때 계절적인 부분 때문에 네. 조금 먼저 선침해를 해서 예, 다음 달에 조금 수익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시장의 큰 상승에도 21선을 맞고 지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5일선은 지지되는 모습이지만 또 외인하고 기관의 순매수가 동반하지 않고서는 21선 돌파가 좀 버거워 보인다고 판단하고요. 금일은 4,100원 위에서 좀 전량 정리하시면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에 대한 또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환 전문위원님, 네. 네, 서울경제TV 시청자들 위해서 강연회 하신다고요? 네, 내일 주말이죠. 네. 오후 2시부터 네, 5시까지 네, 저랑 이상로 전문위원이 야심차게 준비해가지고 네, 강연회를 좀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반발 매수가 있었던 한국콜마 AS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 일단은 저희는 절반 물량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수익 실현하고요. 어제도 제가 지금은 더 사야 될 자리라고 했는데 어제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셔도 괜찮다. 안목 자체를 좀 크게 가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금일 시초가나 이제 장중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이익 실현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 GDS에 대한 또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볼까요? 네, 지금 저는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넥센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제가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익을 실현하고 나왔었는데요. 오늘 넥센 타이어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타이어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예전에 한국 타이어가 많이 올랐죠. 그때의 모습을 지금 넥센 타이어가 하고 있다는 뭐 시장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왜 이유가 왜 오르냐고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타이어를 만드는데 합성고무하고 천연고무가 사용이 돼요. 근데 그중에서 합성고무 원재료죠. 부타티엔이 가격 자체가 지금은 많이 낮아진 상태다. 그래서 원재료 자체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천연 고무 또한 지금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 자체가 많이 남겠죠.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느낌이 없다. 그래서 꾸준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교체형 타이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 판매와도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익 창출 능력은 뛰어나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마진율이 상승해서 많이 날 수 있다고 보시고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매수가인데요. 매수가도 한번 짚어주시죠. 아,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 어제 보면 어제 2만 1000원대가 깨지고 난 다음에 2만 700원에서 지지가
발생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어느 정도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박스권 상단입니다. 크게 보시면요.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못 돌파하느냐인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은 깰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한 2만 800원에서 한 2만 1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꼭 지키셔야 돼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한 2만 원을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1차 목표가를 한 2만 3000원 정도 보시고 그때 2만 3000원을 도달했을 시에는 2차적으로는 신고가를 위해서 한번 두고 가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중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화학주에서 반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에 대한 IT 전기전자에 대한 쏠림 현상은 완화가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타이어 쪽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모멘텀 자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도 있죠.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셔서 투자에 유념하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은 조금 더 늘리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도 추천받아봤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S1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S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가 자체가 변동폭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위로 밑으로 많이 내렸다가 장막판을 올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 자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 자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들고 가시고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 것 중에 S1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들고 가시자. 그래서 어차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잦은 순매매보다는 예, 한번 장기적 보유 관점도 괜찮다고 보시고요. 짧게 보는 종목을 다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정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샘플러스 라인업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이 돼 있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